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증가 감소 극대극소부터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이 증가 감소 극대극소부터 시작할게. 그 보면은 미분계수와 도함수에서 이 미분계수 이거 뭐야? 젖었다 이거. 보면 미분계수를 배웠잖아요. 이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냐면은 어떤 곡선 위에서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y는 fx가 y는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f'a가 갖는 의미는 f'a가 갖는 의미는 여기를 x는 a라고 해볼게. 여기랑 이렇게 했었을 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아이고 제대로 안 거졌네. 이렇게 된 걸 f'a라고 한다고 했어요. f'a. 그리고 이거 기울기를 알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접선의 기울기를. 그죠?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를 알게 되니까 이 접선 구하는 게 도함수의 활용의 첫 번째 단원입니다. 예 구하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예요. 접선은 이미 끝났고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거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증가하는 함수는 총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게 세 종류밖에 없을 거라고. 이과 같은 경우는 미적, 그러니까 이과가 없다.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은 이 세 개를 다 구분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은요. 수학2에선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양수다.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양수다.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양수다.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양수다. 다 양수가 나와, 기울기가. 기울기가 양수라는 게 무슨 소린데요? 이렇게 딱 X축이랑 평행할 때 기울기를 0이라고 그래. 맞아? 그죠? 이렇게 된 걸 1, 2, 3 이렇게 기울기가 커지는 거고 이게 0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면은 기울기를 음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지금 다 뭐인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F'A들이 다 양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한번 봐볼까? 기울기가 뭐야 그냥? 양수예요. 그쵸? 얘도 뭐예요? 양수. 기울기가 뭐예요? 양수. 기울기가 뭐예요? 양수. 미분계수가 양수가 나온다고. 콜? 그리고 증가함수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 f'x가 양수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든지 그 점에서 미분계수가 항상 뭐가 나와? 양수가 나오잖아. 그걸 표현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증가하는 중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증가. 한번 감소함수를 제가 그려볼게요. 감소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세 종류가 있겠죠. 그죠? 이 감소하는 함수에 또 접선의 기울기를 내가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거 봐봐. 음수. 내리막길. 내리막길. 어느 지점을 잡던지 간에 기울기는 음수가 나와. 맞아? 이 점에서의 기울기도 뭐 나와? 음수. 이 점에서의 기울기도 뭐 나와? 음수.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음수가 나온다고. 아니,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도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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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가 나오니까 아, 감소하는 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파란색으로 그냥 할까? f'x가 음수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러면 뭐가 된다고요?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감소. 고등학교 1학년 땐 이 증가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x1, x2,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합니다 라고 표현했었고요. 감소라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x1, x2,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f 이게 y값이지? fx가. y값은 감소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근데 이제 좀 멋들어지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음수다.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양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도함수가 양수다, 음수다. 똑같은 얘기예요. 괜찮아? 됐죠? 미분했더니만 양수면 뭐하는 중이라고? 증가하는 중이라고요. 미분했더니만 음수면 뭐하는 중이라고요? 감소하는 중이라고. 콜? 그리고 옛날에는 요즘에는 안 배우는데 옛날에는 증가 상태 감소 상태라는 걸 또 배워가지고 어떤 점이라는 걸 미분해서 탁 기울기를 구해봤더니만 음수가 나면 감소 상태 뭐 이런 식으로도 배우기도 했었어.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미분하면 미분해서 양수면 증가고 미분해서 음수면 감소예요. 콜? 됐죠? 그래갖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했어요. 잘 봐. 이런 얘 진짜 들기 싫은데 내 성적이래.
내 수학 성적을 미분했더니만 이렇게 됐대. 뭐 한 거예요? 내 수학 성적은 증가하는 중, 올라가는 중. 난 수학 공부에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야.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어? 여기 봐봐. 좀 실제 이게 친구들이랑 농담 삼아 말해야 된다고. 머리카락을 미분했더니만 음수에. 이 뭐야 이거? 뭐 했다는 거야? 머리카락을 싹둑 잘랐다, 감수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그렇게 하고, 나 내 몸무게를 미분했더니만 음수가 될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다이어트 하겠다. 나 어떻게 내 몸무게 미분했더니만 양수가 나와. 이게 뭐야? 밥을 세 공기나 먹었다, 막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해는 됐어? 아, 그래갖고 미분한 게 양수다 음수다로 증가 감소를 표현할 거고, 좀만 더 정확하게 좀 확인 좀 합시다.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 즉 이렇게 띠 이렇게 가는 걸 상수함수라고 그래.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에서 증가함수다 이런 말이 나오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미분했더니만 양수는 맞는데 잠깐 0이 돼도 돼. 다시 감수함수라는 말이 나오잖아. 상수함수, 여러분들이 배우는 다항함수 다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얘네들이 나왔을 때 감소함수라는 말이 나오면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어? 등호가 갑자기 왜 생겼어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y는 x세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얘는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겼거든요? 증감수 맞죠? 증감수 맞거든? 근데 얘를 살짝 미분해 보잖아요? 미분을 해보면 3x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맞지? 여기 0에서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 x는 0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0 대입하면 뭐 나와? 0 나오죠. 그죠? 그리고 0에서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함? 그래갖고 다 양수는 맞거든. 어머, 증가한다. 양수다는 맞는데 딱 한 번 찰나의 순간 탁 한 점에서 0이 될 수도 있어. 됐어? 그래갖고 이걸 증가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래도 증가함수구나. 그러니까 0이 등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겠죠, 감수함수도. 근데 내가 왜 상수함수가 아닌이라고 했냐면은요, 상수함수였다면은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삐, 이 정도로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수함수가 되거든. 그쵸? 그러면은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삑 증가하는 상태 아니야? 아닌 상태가 됐잖아. 그냥 그대로 가는 상태잖아. 그지? 그리고 얘는 증감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알았죠? 얘는 증감수가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콜? 그래갖고 올라가야지 증감수인데, 그걸 이쁘게 말하는 게 예고.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공부를 괜히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함수에서 상수가 아닌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혹은 여러분 미적분에서 다른 함수도 배울 텐데,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증감수고,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감수함수입니다 라는 겁니다. 아셨죠? 0엔 잠깐 0이 돼도 된다가 그냥 키포인트야. 잠깐 0이 돼도 된다. 길게 0이 되면 안 돼요. 이해는 됐음? 그러면 봐봐. 잠깐만, 애들이 헷갈려하는 거 괜히 이거 하면 더 헷갈릴 것 같은데 그냥 해볼게요. 증가함수면 모든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돼 있어. 잠깐만 봐봐. 자,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증가함수면 f'x는 항상 0보다 커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응? 발리에 여기 있잖아요. 얘는 분명히 증가함수인데 미분해서 0 되는 구간이 생기잖아요. 이런 걸 발리라고 그래. 알았지? 너 맞아요?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함수다. 얘도 한번 퀴즈. 애들 헷갈려 하는 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말하죠. 그래가지고 이 봐봐, 이렇게 된다고. 발예시 발예. 알았지? 발예.
뭐라고 할까? y는 5 이런 상수함수. 알았죠? 미분하면은 0이 나오는데 증가함수가 아니에요. 띡 상수함수가 되는 거 알았죠?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두 가지 알려줬습니다. 둘 다 뭐다? 거짓이다구? 이거를 왔다 갔다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 조건이 얘야. 여기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라는 멘트가 툭 들어가는 순간 증가함수면 얘가 되고 얘도 증가함수가 되는 거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얘는 애들이 괜히 공부 많이 하면서 헷갈려 하길래 일부러 그냥 알려준 거예요. 알았지? 4-09번 별표 3개 이게 한때 예전 문과에선 4점짜리로 나와가지고 큰 수학이 쉬워져도 이렇게 쉬워져도 되겠습니까? 라는 막 고민도 했었던 선생님들이 봐봐요. fx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3ax인데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 싶대. 이거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는 실수 전체죠. 실수 전체에서 뭐하고 싶다? 증가하고 싶대요. 그러면은 증가감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아 미분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알았죠? 증가감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제 뭐하고 싶어야 된다고요? 미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야 돼. 그래갖고 잽싸게 미분해버리는 거야. 미분! 하면은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a인데 얘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함수예요. 지금 이거 이해돼? 등호 들어가는 거? 상수함수가 아닌 3차 함수잖아. 됐죠? 그리고 항상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고2 수학이 아니에요. 1학년 수학입니다. 1학년 수학. 몇차 부등식? 그렇죠? 2차 부등식이 몇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최고창이 양수일 때 그림 좀 그려볼게. 요거 여러분 교점 몇 개 생겼어? 두 개 생겼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요거 접한다고 하지? 판별식은 0. 요것이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판별식은 0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최고창 양수일 때. 맞죠? 그랬는디 그림을 골라보면은 포물선이 X축, 이거 X축이라고 그래. X축 위에 있는 거 골라야 잘래. 위아래 섞여있으니까 넌 안 돼.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잠깐 만나는데요? 만나도 된대. 너 당첨.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씩 웃고 있잖아. 얘도 당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별식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탁 또르면 돼. 근데 애들이 잠깐 실수할 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기 크다고 해갖고 틀렸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1학년 때 알았죠?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고 여기 2로 묶여있으니까 여기 4분의 D로 할게. 그러면 갑니다. 반의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돼가지고 9a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a로 묶어. 그럼 a 9라고 될 거고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슨 범위예요? 사이 범위라고 할 수 있으니까 0부터 시작해가지고 a는 뭐 사이에 있다? 9 사이에 있다 라고 될 것 같사옵니다. 괜찮아요? 됐지? 근데 뭘 구해야래? 개수야? 느낌이 개수인데? 그래갖고 0부터 9까지 몇 개라고 하면 돼? 9개라고 하면은 나가서 혼나야 되고요. 9에서 0 뺀 다음에 1 더하면 총 10개라고 할 수 있어요. 못 세겠으면 3, 0, 1, 2, 3, 4, 5, 6, 7, 8, 9, 10개. 해도 돼요? 됐죠? 여러분, 분필을 미분했더니만 음수가 된다. 분필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 분필이 점점점 닳고 있다. 무슨지 알아요? 4키를 미분했더니만 양수가 된다. 4키가 자라나는 중이에요. 동의하시는 거 맞아?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랬으면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y는 f'x 대충 이렇게 했어. 이걸 도함수라고 하거든. 미분한 함수. 도함수라고 하는데 이거의 부호는 음수가 될 거고 이거의 부호는 양수가 될 거고 아래쪽이니까 음수가 될 거고 위쪽이니까 양수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야. 동의하시는 거 맞죠?
이런 얘기야. 근데 0하고 2에서는 문제가 증가하고 싶대. 그러니까 0하고 2가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0부터 2까지는 증가하고 있는 중 맞아? 이해하시는 거 맞지? 또 이거 보고 선생님 올라가다가 내려가는데 이러면 안 돼. 나한테 중요한 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중요하다고. 플러스면 증가하는 중, 위쪽이면 증가하는 중, 아래쪽이면 뭐하는 중? 감소하는 중이에요. 동의하시는 거 맞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얘도 당연히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니까 미분을 하긴 할 건데 누구에 대한 증가 감소냐면은 Y절편 GT에 대한 증가 감소거든. 그리고 얘에서의 접선을 우선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얘를 대충 내가 그린 다음에 여기를 T,FT라고 할게요. 여기에서의 접선이 있대. 그 접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접선이야. 근데 이 접선이 Y축이라는 게 이렇게 지나가나 봐. 대충 그릴게. 이렇게 지나갔을 때 여기 만나는 이걸 GT, Y절편이라고 하는데 GT라고 얘 구해!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우선 핑크색부터 구해야 되겠네? 핑크색이 뭔데? 접선. 접선을 구하겠습니다. 접선을 구하려고 봤더니만 접선에서 중요한 두 요소는 기울기랑 뭐다? 지나는 점. 얘네 둘을 알아야지 접선을 구할 수가 있어. 직선이니까. 그래갖고 지나는 점을 구하기 위해서 X값 뭐라고 돼 있어? T라고 돼 있으니까 T, 이거 도와줘. FT인데 여기다 T 넣으면 되잖아. T 넣으면 뭐라고 쓸 거냐면요. T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에 T 제곱 플러스 3A 요렇게 될 거잖아요. T,T 지나는 점. 그치? 그 다음에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기울기의 또 다른 이름 뭐야? 미로 시작하는 거. 미분 이렇게 될 거니까 얘야 놀러와 라고 해갖고 미분을 하면 F'X는 미분을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배 A 플러스 2에 X라고 될 거고 윽 3A 사라져라 이렇게 될 거야. 상수 미분하면 0. 얘는 사실 도함수고 여기에다 뭐 대입해야지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겠어? T를 대입하는 거야. X값 T를 대입해야지 고놈이가 미분계수라고. T야 빠져! 라고 하면은 기울기는 3T제곱 마이너스 2배에 A 플러스 2에 T. 얘가 아주 괴상망측한 기울기인 거고 얘가 괴상망측한 지나는 점인 겁니다. 접선을 구할게. 접선의 방정식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줄, 아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구하는 거 알고 있어요? M, X 마이너스 지나는 한 점, 지나는 한 점. 이거 잠깐 빠르게 썼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에요. 고1 때 배우는. Y는 기울기 X 마이너스 지나는 한 점, 지나는 한 점. 구해볼까? 좋아요. 그래갖고 구해보겠습니다. Y는 기울기 요 놈이 3T 제곱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2에 T. 이게 기울기 X 마이너스 지나는 한 점 T 플러스 나머지 다 싸그리다. 그럼 T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에 T 제곱 플러스 3에 이걸 접선이라고 그래. 이게 접선 해야 됩니다. 어우 힘들다 야. 근데 이게 접선인데 문제에서는 Y절편 구하래잖아. 그럼 Y절편 구하려면 뭐 해야 돼? Y절편을 구하기 위해 어디다 뭘 대입해? X에다가 고마워 세미나. X에다 0을 대입합니다. X에 뭘 대입한다고? 0을 대입해요. 0을 대입하면은 Y는 어우, 힘들어라 이런 거 사면 돼. 3T제곱 2배 A 플러스 2에 T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t라고 할 거고 0 대입하면 다 그대로 써야 되겠네.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에 t 제곱 플러스 3a. 이거 y절편이야. 이게 gt야. 이게 뭐라고? gt래. gt. gt. 이게 gt라고 문제 나와 있어. gt로 하자.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이게 y절편인데 얘 gt로 하자. 문제 이렇게 돼 있다고. 정리는 우리의 몫이겠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까? 라고 하고 정리해보면 GT는 1000개 마이너스 3T 세제곱 1000개 마이너스 2배 플러스 2배 A 플러스 2의 T 제곱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T 제곱 플러스 3A. 이제 정리 좀 같이 하자. GT는 아이고야 다 와간다. GT는 마이너스 3T 세제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마이너스 2t 세제곱. 수학 수학. 너랑 너랑 계산하면 플러스 1 a 플러스 2의 t 제곱. 수학 수학.
맞죠? 그런 다음에 플러스 3a. 얘가 gt야. 근데 얘가 이제 뭐 하고 싶대? 0,2에서 증가 또는 감소하고 싶다가 이제 문제 끝이잖아. 맞아? 그래갖고 여러분 증가 감소가 나오면 머릿속에서 뭐 떠올라야 돼? 뭐 하고 싶다? 아 미분하고 싶다. 이렇게 딱 떠올라야 된다고. 그래서 미분을 해. g'의 t는 마이너스 6t제곱 미분 플러스 2배 a 플러스 2의 t 끝. 이거야 이거.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 아까 전에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양수면 증가였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음수면 감소였는데 얘는 특정한 조건이 주어져 있죠.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 문제야. 이거는 무조건 그림이야. 알았죠? 어떤 특정 구간에서 증가 감소를 물어보면 그래프 그리라고 꼭 해주세요. 알았죠? 습관화 드리세요. 쉬운 건 그냥 풀리는데 적당히 난이도 있는 것들은 다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 돼. 알았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게. 이 노란색은 최고창이 음수인 2차 함수니까 다시 이 g't는 최고창이 음수인 2차 함수니까 위로볼록하게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인수분해를 살짝만 해보면 t로 묶으면 2t로 묶을게. 2t로 묶으면 마이너스 3t 2t로 묶었어. 플러스 a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으니까 t값은 0이랑 t는 뭐랑? 0이랑 t는 3분의 a 플러스 2가 나올 거라고요. 그렇지? 그럼 t는 0이랑 3분의 a 플러스니까 여기에 0이 있고 여기에 3분의 a 플러스 2가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애들이 이거 어려워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3분의 a 플러스 2가 있고 여기 0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얘는 당연히 g't의 그래프고요. 얘도 당연히 g't의 그래프예요.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 할 수 있겠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는 모르니까.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가하고 싶대? 0부터 2까지 증가하고 싶대요. 그럼 0부터 2까지 증가하고 싶다니까 요 그래프가 공중에 붕 뜨면 돼. 양수면 된다고. 그러면 증가하는 거야? 다시 봐. 0부터 2까지 증가하고 싶다니까 여기가 0, 여기가 2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이 그래프가 증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쟤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하? 아래쪽에 있잖아. 도화주삼. 그냥 안 돼. 모순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 갖고만 푸는 거예요. 됐어? 이거 갖고 풀겠습니다. 이거의 특징. 0보다 커. 3분의 a 플러스 2가. 이거일 때 3분의 a 플러스 2가 0보다 클 때야 우선. 그래야지 이 그림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얘를 풀면은 a 플러스 2가 0보다 큰 거니까 결론은 a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첫 번째 조건. 맞죠? 그 다음에 그림 잘 봐. 핑크색 그림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증가인 거잖아. 상수함수가 아니니 그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인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순간 얘 무조건 클 수밖에 없어.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지금 내가 무슨 소리 하는 줄 알았지? 일부러 지금 잘 들어가야 돼. 0부터 2인데 얘가 0보다 큰 순간 이렇게 올라가니까 얘 무조건 0보다 크겠네? 라고 하면 맞아?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제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는 거지. 이게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갖고 0도 양수해야 되고 나 혼자 헛소리 했다. 0도 양수해야 되고 2도 양수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식이 뭐냐면 F0이 아니지? 여기다 0을 대입한 g'0도 양수고 등호 있어도 돼. g'2도 양수다. 너
너 갖고 풀면 되는 겁니다. 맞아? 이제 풀겠습니다. G'0이 양수다라고 하면 여기다 0 넣어. 뭐 띡, 띡 하면 당연히 뭐 나와? 0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건 당연한 거네. 그지? 이제 이거 풉니다. 2 넣을게요. 2 넣으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을 넣으면 4, 6, 24. 2를 넣으면 플러스 4배 A 플러스 2.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4에 플러스 4A에 플러스 8이라고 될 거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4A는 마이너스 16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16이 될 거고요. 나 혼자 계산하고 있죠. 지금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도 크고 A는 4보다도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다 뭐라고 되겠습니까? A는 4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답 몇 번입니까? 실수 A의 최소값? 3번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 잠깐, 이거 잠깐만. 이게 문제집에도 별로 문제가 별로 없고 학회에서도 잘 안 내. 그냥 가끔씩 애들 좀 헷갈리게 할까? 이럴 때 낸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거든. 구간에서의 이거 이 부분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가 나오면 그래프로 해결하는 게 웬만한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이상하게 뭐 막 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잘 확인했으면 좋겠고. 자,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잠깐만 들어봐봐. 여러분, 이 극대극소를 영어로 하면 로컬 맥시멈, 아 발음이 안 좋았다.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이야. 로컬이 뭐야? 대답하기 싫니? 로컬. 로컬 뭐야? 로컬. 어? 지역의 이런 뜻 갖고 있지 않나?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근방에서 최대값을 극대라고 하고 그 근방에서의 최소값을 원래 극소라고 해. 알았지? 그래도 모르겠잖아. 그래갖고 여러분들 한 몇 년 선배들은 이렇게 배웠거든. 극대극소를 잘 봐. 애들이 이게 정의를 너무 어려워해서. 뭘 어려워했다고? 지금 내가 설명해줄 정의를 어려워하다 보니까 잠깐 옛날 개념을 잠깐 끌어다 쓸게.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옛날에 교육부에서 이랬다고. 이거 좀 쉽게 가르쳐라. 그리고 쉽게 가르치는 방법이 뭔지 하면 이거거든. 잘 봐. 난 이걸 좋아해. y는 fx가 우선 이렇게 생겼대. 됐죠? 극대극소를 옛날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올라가다가 내려가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올라가다가 어머. 미분 했더니만 양수네. 올라가는 중이네.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지.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즉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탁 바뀌는 중. 이쁘게 말하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 텀. 딱 이때를 극대점이라고 합니다. 이때 뭐라고 그런다고요? 극대점이라고 한대. 얘를 내가 잠깐만 별콤마 달님이라고 할게. 별콤마 달이라고 했죠. 이때 이 달님을 극대값이라고 해. 맞춤법은 여러분들이 교과서 보고 잘 봐. 나도 본다고 봤는데 맨날 헷갈려. 지 마음대로 바뀌어. 극대점 민사졸려. 주는 이러고 있는 거 아니지? 어? 좀 파이팅 해봐. 졸지 마. 어? 이게 원래 되게 졸려도 참을 수 있는 걸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야. 여러분 대학교 가면 교수님들이 아이고 민수야 졸려. 얼른 일어나지. 이러면서 교수님이 수업하실 것 같아? 어? 교수님 절대 아무런 터치 안 하실걸? 그냥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셔서 열심히 말하다가 끝날걸? 거기서 일부 이해하고 다수의 대중들은 이해 못하고 저 할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하여튼 저 할아버지는 확실히 똑똑하네. 이 정도만 깨닫고 어? 딱 끝날 텐데. 응? 졸지 말라고. 응? 극대값. Y값을 극대값이라고 하고 극대점은 별콤마 달이라고 하는 거 알았죠? 어? 그러면 똑똑한 여러분들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딱 이 지점. 내려가다가 기울기 감소, 음수.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그 텀을 뭐라고 그럴까? 딱 여기. 그렇죠, 그렇죠. 얘를 극소점이라고 하는 거야. 극소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좌표로 한번 써볼까? 사각콤마 배.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극소값은 배야. 이렇게 하면 돼. Y값 말하는 거야, 배. 아,
알았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거 극소, 극대극소라고 했어. 그럼 얘 극대, 얘 극소. 그치? 다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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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어머! 내려간다! 여기 뾰족한 데 있지? 얘도 뭐라고 할까? 극대라고 하는 거야. 얘도 뭐라고? 극대. 얘도 극대점이야. 어? 그럼 얘는 뭘까? 극소점이에요. 그래서 함수 하나에는 극대랑 극소가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어. 콜? 이해됐죠? 자, 애들한테 많이 속이는 문제 중에 것 중에 하나. 자, 참고지십니다. 극대값은 항상 극소값보다 크다. 땡. 이것 때문에 보일 수 있잖아. 여기가 극소값이거든? 극소값이 커, 극대값이 커. 극소값이 커, 극대값이 커. 극소가 훨씬 높지? 그 극소가 높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큰 건 아니야. 그래갖고 얘는 거짓. 자, 2번. 극점이면 f'a는 0이다. x는 a에서 극점이래. x는 a에서 극점이래. 어? 갑자기 극점이 뭐예요, 선생님? 극대점과 극소점을 합해서 극점이라고 한단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극대점과 극소점을 합해서 극점이라고 하는 거야. 극점을 구하라고 하면 극대점, 극소점 다 구하면 돼. 됐지? 극점이면 무조건 미분하면 0이 나와야 된대. 잠깐만 봐봐. 여기 기울기 몇이야? 0. 여기 기울기 몇이야? 0. 여기까지 많거든? 근데 여기, 여기, 여기 첨점이라고 하는데, 뾰족점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미분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갖고 f'a가 0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도 거짓입니다. 뾰족할 수 있어요. 이렇게. 3번. f'a가 0이면 무조건 극점이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거든. 지금 흐름상 다 멀 것 같아요. 거짓이겠지. 그럼 얘는 아까 전에 봤던 거 있잖아. 이렇게. 여기서 기울기가 0인데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네. 그래서 극점이 아니야. 알았지? 끝. 극대극소 설명 끝. 주의사항도 완벽하게 넣어줬고 이것도 완벽하게. 값이라는 건 y값이고 그렇다. 입니다. 됐어? 이제 잠깐만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정의를 잠깐 봐봐. 그 앞쪽에 잠깐만 갈게요. 여러분 앞쪽으로 쭉 가가지고 어떤 열린 구간 AB에서 FA가 F 모든 FX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막 이런 게 있을 거야. 어디냐면은 11쪽. 원래는 개야. 알았죠? 11쪽.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를 끌어다 썼어. 이해는 됐죠? 이제 원래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아. 잠깐만 봐봐. 얘 극대라고 했지, 내가. 올라가다가 내려갔으니까. 어떤 열린 구간을 잡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잡았어. 거기서 최대값을 말할 수 있잖아. 그걸 극대라고 하자가 정의야. 맞잖아, 그치? 근데 어떤 열린 구간을 잘 봐. 어떤 열린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았다고 해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으면 이게 그림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쵸? 그럼 이때는 최대값이 있어, 없어? 없거든? 어, 이거잖아. 아니야, 여기 빵꾸 뚫렸잖아. 뭔 말해, 그치? 최대값 없다고. 그래서 얘는 극대가 없어, 여기 안에는. 이해되는 거 맞아? 뭐라고요, 선생님? 어떤 열린 구간을 니네 마음대로 잡아. 이렇게 열린 구간을 잡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살았잖아. 여기서 최소값을 말할 수 있으면 그걸 극소라고 하는데 여기 최소값 있잖아. 그치? 얘가 극소인 거야. 그럼 저거랑 뭐 별 상관 없잖아요. 상관 있는 거 딱 하나, 이거. 아까 전부터 계속 짜증나게 등장하는 개. 띡. 상수함수예요. 무슨 함수? 상수함수. 열린 구간을 잡아볼게. A부터 B까지 빵꾸 뚫었어. 그럼 여기에 딱 함수가 살아남지. 맞죠?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말할 수 있지. 얘잖아. 제일 크기도 하고 제일 작기도 하잖아. 그치?
얘잖아, 여기 있는 애들. 제일 높기도 하고 제일 낮기도 하잖아. 그래서 얘는 극대값, 극소값을 둘 다 갖는 함수. 동시에 갖는 함수. 알았지? 어? 그리고 상수함수 이게 추가된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극대고, 내려가다 올라가면 극소고, 올라가다 내려가면 극대고, 내려가다 올라가면 극소인데, 아, 상수함수는 극대이면서 극소도 되는구나. 이 정도 끝. 정의 외우기 귀찮으면. 콜? 올라가다 내려가면 극대, 내려가다 올라가면 극소, 극대, 극소인데, 띠익이면 극대면서 극소. 민주콜? 오케이. 여기까지가 탁. 문제 풀겠습니다. 주의사항도 다 알려줬습니다. 이제 문제 풀게. 4-11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한 번만 교과서적으로 하고 한 번은 교과서적으로 하고 한 번은 쳤다가 내 거대로 하겠습니다. 내 거대로. 내가 하는 방법. 우선 교과서대로 한 문제를 풀 테니까 조그맣게 필기해 놓으세요. 알았죠? 4-11번입니다. 2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 극대값과 극소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고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도 한번 연습 삼아 해보겠습니다.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그려야지 이래야 돼. 왜냐면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게 극대고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게 극소니까. 지금 문제 잘 핀 거 맞지? 오케이. 어? 33쪽. 그래갖고 극대랑 극소, 즉 그림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기 위해서 뭘 그리려고? 그림 그리려고. 그림 왜 그린다고? 올라가다 내려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보려고. 그림을 그리려고 봤더니만 당연히 뭘 해야 되겠습니까? 미분을 해야 돼. 왜 미분을 해요? 올라가다 내려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를 알려면 도함수를 알아야 되니까. 미분한 게 양수면 증가, 미분한 게 음수면 감소니까. 그래서 미분을 할게요. 그래서 요 놈이를 미분을 하면은 f'x는 6x제곱 마이너스 6x가 될 겁니다. 그럼 이 핑크색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뭘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핑크색 그림. 이 도함수를 그려보면 여러분아, 얘를 6x로 묶으면 x-1이 될 거고 0하고 1에서 근을 갖는 아래로 볼록한 요런 함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f'x 이게 도함수야. 근데 이놈의 부호가 중요하다며. 부호를 따져보니까 여기 위쪽이다. 위쪽 플러스 이거 아래쪽이다 무슨 뭐? 마이너스 위쪽이다 위쪽 플러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 그래서 얘를 딱 갖고 표를 그려, 표. 그래서 이거 애들이 되게 어려운, 싫어하는 거야. 표를 이렇게 딱 그려. 아, 얘가 언제 0이 됐더라? 라고 딱 생각하는 거야. 언제 0 됐어? 0에서 0 됐고. 언제 0 됐어? 1에서 0 됐죠. 그래갖고 여기 x값이라고 하는데 0하고 1을 이렇게 써. 또 건너 쓴다? 아주 짜증나게 써요. 이렇게 점점점이야, 여긴. 이게 되게 어려워,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표. 그 부호를 쓰는 거야? 자, 0일 땐 0이고 0보다 좀 작을 땐 뭐야? 부호 양수 이렇게 쓰면 돼. 됐어? 그 얘는 0하고 1 사이일 땐 음수. 1일 땐 0이고 1보다 클 땐 플러스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쓴 거야? 풀 마 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선 진짜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앞 단원에서 배웠잖아. 미분한 게 양수면 증가하는 거고 미분한 게 음수면 감소하는 거니까 얘 뭐 하는 중? 증가하는 중. 여기 값 쓰는 거야. 값 하나 쓰고 감소하는 중. 여기 값 쓰는 거야. 대입한 값. 그 다음에 증가하는 중. 그림 이렇게 생긴 거야. 값을 한번 써볼까? x에다 0을 대입하면 함수값은 뭐라고 쓸 수 있어? 1. x에다 1을 대입하면은 2에다가 1 더하고 300이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냥 대입한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시작합니다. 올라가다가 1 찍고 내려가다가 올라가요. 이렇게 될 거고 x가 몇일 때? 0일 때. x가 몇일 때? 1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극소값은 뭐라고 쓸 수 있어? 1을 대입한? 0이 될 거고 극대값은 0을 대입한 뭐라고 쓸 수 있어? 1이라고 쓸 수 있어. 맞아요?
그림 한번 봐봐. 올라가다가 뿅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극대값은 y값 말하는 거야. 0을 대입한 1. 극소값은 1을 대입한 0이라고 하고, 추가적으로 좀만 더 정리하자. 완벽하게 처음 배우는 거니까. 처음 배우는 건 아니지만 첫 설명이니까. 극대점은 0,1이라고 하면 되고, 극소점은 뭐라고 하면 돼요? 1,0이라고 하면 됩니다. 1을 대입했을 때 0, 2점, 2점. 이렇게 하면 돼. 됐죠? 둘이 합을 구하래, 차를 구하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 뭐라고 하면 돼요? 1,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바로 증감표 없이 그리는 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연습 좀 합시다. 쉬세요.